자, 파닉스가 우리 저 초등부에서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늘 그 알파벳 중에서 A, B, C, D까지밖에 못했어요. D, D. A라고 하는 철자가 발음되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아, 예,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별 필요 없지만 A라고 하는 철자가 나타낼 수 있는 발음이 아, 에, 오 이렇게 있죠. 이건 단모음일 때만 그렇지 또 이중모음일 때는 또 많이 바뀌잖아요. 이거 하나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알파벳 배울 때는 A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 단어가 나오니까 어? 이거는 R 발음이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애플 A 발음 Air A 발음 그 다음에 이건 O가 아니라 O인데 어. 네. 어거워 할 때 어. 그래서 알파벳만 열심히 배우셨는데 실제 단어에서는 어디에 이 그 어떤 단어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져요. 를 소리를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되게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음성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저 대학 다닐 때는 CD도 없잖아요. 다 테이프로 공부했지. MP3는 뭐 전혀 말할 것도 없고 요새 아이들은 뭐 너무 좋죠. 뒤늦게라도 이런 거 배우시려고 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교재 예, 또 Q로 시작하는 단어지요. 예,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일단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Queen, Queen, 여왕 이런 말 있지 그렇죠? 퀸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을 했었네요.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할 때가 2020년. 잘못됐네요. 2020년이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이거 한번 본가 한번 좀 해볼게요. 퀸. 2020년이라고 나오는데요. 한국에 왔었나 보네요. 한국에 온 게 아니라 그 배우들이 왔을 때. 배우들이. 사람들과 배우들이. 아, 한번 보시죠. 잠깐 한번 보실게요. 이거 위에 라이브 인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Thank you.
자, 여기까지 보시죠. 저 그룹의 이름이 퀸인가요? 박쌤도 퀸이고요. 네. 유명하신 머큐리가 뭐 프레드 머큐리가 또 주인공. 그렇죠. 근데 퀸 밴드가 20년 전에 한 번 방문한 회사가. 아, 그렇구나. 코로나 막 유행하기 직전이었나 보네요. 하여튼 외국 그 이 유명한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떼창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자기 노래의 가사를 떼거리로 그냥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국 그 이 관객들은. 그래서 어떤 가수들은 노래하다가 울어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훈아가 미국 가서 막 노래 부를 때 미국 사람들이 나훈아 노래 따라하고 그러면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도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어지간한 가수들이 와도 저도 야 저렇게 영어 노래를 잘 따라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그럼 몇만 명씩 그냥. 그러니까 막 노래하다가 울컥해가지고 가수가 조금 아까도 막 나오죠. 어메이징 뭐 막 이렇게 나오고요. 예. 네. 그, 역시 외국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발음 못하네요. 예. 네. 서울. 서울. 이렇게 발음하죠. 원래 S 발음이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원래 S 발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발표될 때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세울. 세울, 코레아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도 원래는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맨. 슈퍼맨.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더 많다. 스마일은 스마일을 그러진 않잖아요. 예. 자, 오늘은 우리 Q로 시작되는 단어 하고 있는데요. 퀘세라세라가 또 있네요. 퀘세라세라. 예, 퀘세라세라 무슨 뜻이라고요? 예, 이 그 좋게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죽으란 법은 없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하든 될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Q로 시작하는 단어 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Q로 시작하는. Q로 시작하는 거. 퀄리티. 질. 예, 질. 퀄리티가 좋으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퀄리티가 좋으냐? 질적으로 좀 어때? 예, 우수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단 퀄리티 나왔으니까, 예, 양. 예, 퀀티티, 양. 예, 퀀티티. 양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양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자, Q로 시작하는 거 아까 이거 quiet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조용한 그런 뜻인데, 그럼 이거는요? quiet. 아니요, 이게 조용한. 이게요, 발음이 똑같아요. Q, U, I, E, T는 조용한 그런 뜻인데, 밑에는 Q, U, I, T이죠. 요거 바뀌었죠. 요 순서가. 예. 요 quiet는 무슨 뜻이에요? quiet. 그렇죠. 아주. 꽤. 이런 뜻이죠. 저거 철자 되게 많이 예, 혼동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또 뭐가 있죠? Q로 시작하는. 네? quarter. 예.
쿼터가 이제 4분의 1도 있고 막사란 말이 있죠. 막사. 예. 쿼터. 분 막사를 갖다 쿼터라고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아, 퀘스천. 퀘스천 마크 그러면 요거죠, 요거? 예. 퀘스천이 질문이니까 물음표를 퀘스천 마크.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또 Q로 시작하는 퀵. 예. 퀵. 퀵은 빠른. 퀵 서비스 있잖아요. 퀵 서비스.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퀵 서비스. 퀵 서비스. 이건 뭐 전화하면 조금 있다가 다 갖다 줘. 외국 사람 제가 봐도 우리나라 퀵 서비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배달비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 좀 또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배달 서비스, 퀵 서비스. 또 한 가지가 인터넷 연결이 랜 있잖아, 랜. 그걸 뭐라 하더라? 인터넷이 접속되는 거. 와이파이. 네. 이 와이파이가요, 이제 광역 전선 뭐 이건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거의 모든 곳에 다 되는 게 지하에 내려가도 되고 전철 외국에서는 전철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많나 봐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데이터 써야지 데이터.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시골에 산골 자기 같은 데까지도 다 지금 커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는 뭐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때문에 놀래고 퀵 서비스 때문에 놀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놀랄만한 거? 그렇죠. 그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야, 이건 뭐 밥 먹어도 돼요? 밥 먹어도 돼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저 어렸을 때는 화장실에 가면은 안 내려간 거 또 그냥 막 수북히 쌓여 있고 휴지도 막 없을 때가 많고 지금도 어떤 건물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아주 진짜 멋있어진 거죠. 네. 그리고 뭐 지하철 깨끗한 것도 물론 굉장히 놀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치안. 한국이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총기 규제가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막 총 쏴가지고 난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지나가다 옥상에서 누가 막 총 쏘먹고 어떻게 옥상에서? 지난달인가 또 그 무슨 또 학교에 들어와서 막 총 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조금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저도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쓰리꾼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걸어가는데 쟤는 딱 쓰리꾼 같아. 벌써. 여기다 이제 볼펜 이렇게 따가따가 하는 거 좀 고급 볼펜 파카 같은 거 이제 꽂고 다니잖아요. 오자마자 딱 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이렇게 다 웃어요. 그거를 저는 볼펜하고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저랑 같이 가는 분한테 얘기했거든요. 조심하세요. 저도 겪어봤는데 다 알아. 여기 다 알아. 그런 일이 많다는 거. 근데 선글라스 딱 끼고 가다가 그
이렇게 갖고 치더라고요. 못 쫓아가요, 그거. 한 번은 제가 베트남에서 더우니까 호텔 앞에 숙소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쑥 오더라고요. 쟤 또 뭐냐? 근데요, 그 제 손에 있는 시계를 막 흘러요. 제 멀쩡히 앉아 있는데, 야, 나 별 진짜 이상한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베트남에서 타는 게 이게 시크로라고 있어요, 시크로. 그,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자전거로. 그 굉장히 싸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20원이에요, 20원. 20원인데, 너무 미안하고 저는 그 200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호텔 앞에는 그 시크로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냥. 외국 사람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보다는 더 주니까. 근데 환율이 2,000동을 줘봐야 우리나라 돈은 200원이에요.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야 이거 20원 주고 타고 가겠는지 그런데. 그럼 양심상 한 200원 정도는 주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내려서 제 숙소에 들어가는데 대놓고 손 싹 이렇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손 딱 잡았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제가 줬어요, 이만큼 있는 거. 베트남 돈 이만큼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밖에 안 돼. 왜냐하면 거기는 그때는 화폐 단위가 제일 많은 게 2,000동이에요, 2,000동. 종이 하나가 2,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바꾸면요, 걔네 나라 돈으로 100달러를 바꾸면 우리나라도 10만 원이죠. 걔네 나라는 100만 동이에요. 10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10배예요. 그럼 100만 동이면 500장 갖고 다녀야 돼요. 500장. 그 2,000동짜리를 500장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게 100장짜리 묶음을 5개를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100달러 바꾸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근데 한 40달러 갖고 나가도 이게 주머니가 이렇게 퉁퉁하게 붙잖아요. 얘가 손에 쏙 들어오길래 분명히 들어올 거 알고 있어.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딱 잡아서 줬어요. 못 갔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항상 고정으로 그 시내 나가면 타고 오는 그 사람이었는데 없어졌어요. 도망갔대요. 그 공산당한테 이제 얘기하면 그 작살난다고, 외국 사람 상대로 사기친 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아마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치안 상태가 한국은 비교적 그래도 대놓고 길거리에서 막 가는데 막 이거 뭐 훔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24시간 영업.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지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여러분 다 그 통금 겪은 세대 아닙니까? 옛날에 12시만 지나면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12시 이거 뭐건 편의점은 도처에 깔려 있고. 그렇죠? 아, 전화 한 통 하면 퀵 서비스 다 오고. 세상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외국 다녀 보면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도 깨끗한 편이에요. 비교적. 자, 또 큐를 시작하는 거 좀 더 해볼까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요거? 그렇죠. 퀵. 그만두다 있지,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혹시 아실까요? 퀼팅. 그렇죠. 누비를 퀼팅이라고 하죠. 예. 퀼트, 누비 입을 할 때 그 누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퀼팅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수가 많이 없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없다고 할 때 뭐 탁 얘기하면 대박인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굳어버리면 속상이 되겠죠? 컷. 예? 인용. 인용하다 할 때 커트이 또 있죠. 커트. 예. 인용하다. 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음료에 해당되는 단어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시고 회화 표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3. 음료. 다음 영단어를 들어보세요. Water. Water. Milk. Milk. Tea. Tea. Coffee. Coffee. Soda. Soda. Juice. Juice. Beer. Beer. Wine. 자, 오른쪽에 I'd like some. 예, 예, 그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장 완성하기.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익혀 보세요. One. I'd like some water. Two. I'd like some milk. Three. I'd like some tea. Four. I'd like some coffee. Five. I'd like some soda. Six. I'd like some juice. Seven. I'd like some beer. Eight. I'd like some wine.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회화 책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화 책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여행 가려면 여행사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여행사하고 직접 통화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여행사에서 사용되는 영어 회화적 표현들이 뭐가 있나? 여행과 관련된 용어들은 뭐가 있나? 네, 그런 것들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티켓은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네, good for가 유효하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들 비행기 표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표는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 어떨 때 보면은 비행기 값이 굉장히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쌀 때 있죠. 그건 왜냐하면 비행기 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놓칠 수도 있잖아요. 딱 한 번 놓칠 수 있는 것까지만 봐주는 가장 짧은 비행기 표의 유효 기간이 7일짜리, 7일짜리. 그 7일 지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예요. 그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표 유효 기간이 한 달 정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짜리였어요. 유효 기간이. 언제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가서 태국 둘러서 베트남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회사가 오라 그러면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홍콩 갔다가 또 중국 들어갔다가 언제 어디로 부를지 모르니까 비행기 표가 항상 저는 오픈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비행기 표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짧을수록 싼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몇 박 며칠로 뭐 태국 뭐 어디 이런 데 갔다 오잖아요. 그건 다 유효 기간 일주일짜리예요. 아주 싼 거. 그러니까 비행값이 이렇게 싸? 유효 기간이 싸니까. 유효 기간이 싸니까. 그 되게 또 이제 원웨이가 편도잖아요. 그 편도가 원웨이. 왕복은 그렇죠. 라운드 트립 티켓. 왕복이 또 좀 편도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은 짧고 왕복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성비에 있어서는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이 티켓은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비행기 티켓 값의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 티켓은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예.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네, from the day of its issue 이런 표현이고요. 저렴한 호텔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인익스펜시브 호텔. 자, 호텔은 강세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뒤에 있다고 그랬죠? 호텔, 호텔 이렇게 발음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거기 inexpensive는 expensive의 반대말인 거 아시지요? 예, 그렇죠. expensive 비싼. 앞에 in이 들어가서 비싸지 않은, 저렴한. 저도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호텔에서 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차피 회사 돈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그 호텔 이름이 할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할리데이 인 호텔. 원래 인 그럼 뭐예요? 여관이나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인숙 정도를 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도 파킹하고 숙박도 하는 거를 모텔이라고 하는 거지. 모터사이클 플러스 호텔. 그걸 이제 모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모텔 그러면 불륜 장소. 무슨 호텔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모텔은 불륜 장소. 좀 거시기한 곳.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아유, 값싼 호텔이고 좋지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드는 데가 좀 모텔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은 이제 차 끌고 다닐 때가 많으니까 차도 파킹을 하고 사람은 들어가서 몸만 잠깐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모텔이 많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제가 할리데이인 호텔 그 들어가 봤더니요. 여기는 이게 세계적인 체인이래요. 되게 3층 이하. 3층 이하. 제가 태국 갔을 때 여기를 가봤는데 싸요. 한 25달러인가 줬어요. 되게 싼 거지요. 근데 여기 여러분 태국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태국은 시내에 있는 호텔이든 외곽에 있는 호텔이든 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더운 나라라 다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 어우 나이 드신 여자분이 그 호텔 수영장에서 아주
평화롭고 여유롭게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즐기는 거. 나는 전 아이 됐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 꿈도 못 꾸고. 젊었을 때는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 가족도 한번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아까 우리 inexpensive, 좀 저렴한 그런 뜻이죠. cheap는 그냥, 이 inexpensive는요, 상대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고, cheap 그러면 그냥 싼 거예요. 그냥 싼 거.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좀 덜 비싼, 예, 네, 덜 비싼 거가 이제 홀리데이 인. 호텔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비싼 데는 하노이에도 막 하루에 1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홀리데이 인은 30달러 이하였으니까 굉장히 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를 빌리고 싶은데요. 네, rent a car 그랬습니다. rent a car. 여러분들 이거 보실게요. 한번 이것도 차이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rent하고. rent. rent는 빌리다. rent는 빌려 주다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이렇게 그 한 달에 얼마씩 물건 사용하고 돈 낼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월세죠. 렌탈. 렌탈. 이거는 이제 빌려주는 비용이죠. 빌려주는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렌트비가 얼마냐라고도 할 때요. 그건 우리가 빌린 입장이고 렌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빌려주겠다라고 내놓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것에 대한 할부 약정금으로 렌탈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렌탈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렇죠? 하루 렌탈도 되게 많죠. 자동차 렌탈 직접 해보셨어요? 렌트카 써보셨어요, 렌트카? 저는 작년에 친구들하고 여수를 가느라고 렌트카를 빌렸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키가 없어요. 자동차 키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QR코드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차에다가 그 코드를 대면 문이 열려요. 그 앞에 이거 누르면 되니까 그 키를 안 줘요. 요즘에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여튼간. 빌리다, 빌려주다, 렌트하고, 렌트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하루에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for a day? 네, how much is it for a day? 하루에 차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지요? 주말 관광이 있습니까? Weekend tours. 예, 네. weekend, 주말 관광이지, 그쵸? 예, 네. 그건 골칫거리예요. 페이는 무슨 뜻? 예, 통증이죠, 통증. 넥, 넥이 목. 예, 그건 목의 통증이다. 아니, 골칫거리야를 표현할 때, 예, 목의 통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네요. 자, 프랑스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네, I'd like to는 다 뭐뭐 하고 싶다 그런 뜻인 거 아시죠? 아주 I'd like to는 그냥 기본으로 좀 많이 알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 앞에 다 I'd like to 쓰면 되겠죠. I'd like to go out 그러면 근데 나가고 싶은데 I'd like to go out for dinner 그러면 외식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 I'd like to go out for dinner. 그러면 외식하고 싶어. 그리고요, 거의 고우가 나온 기회에
뭐뭐 하러 가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뭐뭐뭐 하러 가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I'd like to go. 근데 이거 go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 가고 싶다잖아요. 근데 이거 다음에 ing가 나오면 전부 다 얘는 뭐뭐뭐 하러 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러 가고 싶어 그러면 I'd like to go ing인데 자, I'd like to go swimming 그러면 이거는 수영하러 가고 싶으니까 수영하고 싶어가 되는 거지. I'd like to go.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I'd like to go hiking 그러면 등산하고 싶어. I'd like to go taking a walk 그러면 산책하고 싶어. I'd like to go shopping 그러면 쇼핑 가고 싶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 like to go out for eating 그러면 그냥 뭐 먹으러 좀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이니까 외식하고 싶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go ing 나오면 다 뭐뭐 하러 가다. I'd like to 그러면 다 뭐뭐 하고 싶다. I'd like to 보다 좀 더 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지요. I want to. I want to 합치면 I wanna. 됐지요. 저런 거 활용하셔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복권은 얼마입니까? 네. 왕복권은 편도 합친 것보다는 좀 쌉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발매해 드릴까요? 네.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4가 나왔잖아요. 4. 그 4가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되게 우리가 이제 for를 뭐뭐를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쓰이죠. 근데 영어에서 뭐뭐뭐 동안이란 말 쓸 때 during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or가 있습니다. during 다음에는 사건이나 사고나 행사가 나오고 for 다음에는 기간의 길이가 나와요. 기간의 길이가 숫자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trip for 그랬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여행 가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숫자를 쓰라는 거예요. 숫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지금 how long이 나왔잖아요. how long. 자, 여기 how long은 우리가 long이 무슨 뜻이에요? 긴 그래갖고 이제 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리. 그렇죠. how long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할 때는 거리를 나타낼 때는 how 그렇죠. how far 거리 얼마나 멀어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how가 나왔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how old 예. 네. 나이 얼마예요? How much? How much? 가격.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말. 그건 이제 권유할 때 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고 의문문에 등장하는 걸로 시간, 거리, 무게는 어떻게 할까요? How heavy? How heavy is it? 그러면 얼마나 무거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궁금한 거 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야, 걔는 키가 얼마나 돼? How tall?
키가 얼마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탄문은 이제 하울을 시작하겠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아까 이제 하울 롱이 나오면 가끔 이제 하우파하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롱 그러면 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길다. 물리적으로 되게 그 장거리 할 때 롱 디스턴스 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장거리가 뭐라고 장거리? 예. 이게 장거리예요. 그 이런 걸로 보면은 롱이 거리의 개념으로 쓰여야 되는데 시간의 개념으로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헷갈려서 뭐 잠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How long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거리가 얼마나 뭐냐 그럴 때는 How far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안내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Here's an itinerary. Itinerary. 네, itinerary. 네, 여행 안내서 호텔이나 또는 여행 안내소에 가면 여행 안내서를 다 무료로 주지요. 지도도 주고 네, 이것도 우리나라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원하면 더 머무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Can I stay longer if I want to? 그런 말인데 거기 to 다음에 사실은 if I want to stay죠. stay. to 플러스 동사 원형해서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to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to만 나온 거를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대부정사. 네, 문법적인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하여튼 대부정사가 나온 겁니다. 호텔에 내가 2박 3일 예약을 했는데 일정이 변경됐어요. 그럼 하루도 연장해 주세요. 마음대로 될까요?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으로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 호텔에 하루 더 묵더라도 다른 방으로 내가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사전에 예약한 사람이 몇 호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약됐습니다. 이거가 이미 공지가 됐으면 다른 방을 이 사람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면 더 머무를 수 있는 건지 그 방을 쓸 수 있는 건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말 명심해라. My word. 네. My word. 무엇부터 구경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see first? 그렇죠. 얼마만이지? How long have you been? 네, 보통 이제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이 정도 쓰는데 좀 만난 게 진짜 오래됐으면 How long has it been?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how long이 지금 무슨 개념으로 쓰였어요? 예, 네, 시간의 개념으로 쓰인 거죠. How long has it been? 야, 얼마나 오랜만이냐? 그 다음엔 뭘 할까? 예, 네, 오늘 너, 아, 모든 너한테 맡길게. 예, 네, up to you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에게 맡긴다인데 이거는 일반 회화에서도요. 너한테 맡길게. It's up to you. It's up to you. 근데 leave everything 모든 걸 남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it's up to you. 그거 네 손에 달렸어. 네가 알아서 처리해 할 때 it's up to you.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It's up to you. 네가 알아서 해라. 너한테 맡길게라는 말도 있지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이런 표현 의미도 있습니다. 자, 네가 안내하면 난 그저 따라만 갈게. Follow. 네, I'll just follow. 네.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